4세트를 가져온 이후에 두 번째 경기 내주는 한창호 선수 과연 이번 세트에서 놓고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경기 리뷰 끝났습니다. 3세트 대결 시작합니다. 랠리랑 마루에서 세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프로토스 안상원 선수입니다. MVP 치킨 마루 CD 이동영 선수의 공격 타임을 막지 못하고 경기를 내줬죠. 1대1 스코어. 이에마서는 저그 이동영 KT 몬스터 위너. 안상원 선수의 약한 부분을 찾아내고 그 부분을 집요하게 느려 노려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1대1을 기어코 맞추는 이동영 선수. 2세트에서 이렇게 손쉽게 이기면 레릴랑 마루에선 다시 한번 몰아치고 싶거든요. 이맵은 프로토스가 트리플을 가져가더라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번 더 똑같은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동영. 네. 바드라치를 구축한 이후에 계속해서 밀어붙였죠. 네. 또 한편으론 이 레릴랑 마루가 정말 가시지옥에 뜨는 순간에 프로토스에게 무덤이 되는 전장입니다. 많은 프로토스가 이맵에서 가시지옥 조이기에 어떻게 대응을 못하고 말려 죽는 장면 자주 나왔었거든요. 안상원 선수도 그런 경기들 무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는 진짜 안상원 선수의 배짱 있는 플레이에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노관문 더블하고 입구 큰 입구에 심시티를 해주는 것 자체가 저그가 선가스 플레이하면 100판에서 100판 다 못 맞거든요. 근데 이걸 했다는 건 이동영도 1대1이고 최종전이니 패자전 마지막 세트니까 절대 운영을 할 거야 라는 자신감이 있던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빠른 가스 이후에 발업 저글링 할 수 있는 저그가 거의 없어요. 몇 안 되죠. 네. 그 수가 더 줄어들었고요. 안상원 선수의 제 입구 쪽 넓은 입구 처음에 이제 빠른 선가스 이후에 공격을 좀 배제하고 안마나토에서 심시티를 하고 있는데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 입구 심시티를 한 만큼 저그 입장에서도 두들기기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초반에 링오리는 못하더라도 바퀴링 또는 개멸충 찍어서 대군주로 시야 밝히면서 담주부로 뚫을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 큰 입구는 리스크가 큰 심시티예요. 아니면 나중에 가시지옥만 나와도 프로토스 정신 못 차려요. 그렇죠. 저거 다 깨고 나가야 되거든요. 네. 들어가서 네. 저거 딱 짓고 싶었을 텐데 탐사정 하나가 좀 신경 거슬리게 네. 만들어주고 있다 보니까 방향 바꾸죠. 자 이런 운동이 이제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심리전도 약간 섞이는 거거든요. 프로토스가 트리플을 보고 있는데 안 짓는다라는 건 투베이스 상태에서 테크니컬한 플레이. 이 맵에서 지금 대군주 두 개 배주머니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저글링 16개 드랍하는 거 최근 레더에서 대세거든요. 그 빌드 의식하게 하려고 12지적 두 개. 그쵸. 지금 탐사정이 가는 게 대군주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그래서 수정탑 짓는 거거든요. 일단 그럼 이제 저 탐사장은 잡아주는 게 편하겠고요. 근데 이게 단순한 심리전뿐만이 아니라 이동영 선수로선 경기 길게 간다고 봤을 땐 저 부화장 위치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 부화장 위치를 버리김 없이 그냥 바로 선정을 했다라는 건 이동영 선수가 점막을 활용해서 훨씬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좀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거는 대군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괴멸충 저글링으로 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카스만 추가를 해주는 거고 대군주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바퀴 소글이 완성되는 순간 바퀴링 찍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죄짜게 타이밍이에요. 네, 1번 안 찍네요 지금. 한 번에 바퀴 생산됩니다. 추가 바퀴 7개. 이거 보면 이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껴야 돼요. 왜 부화장 여기 있을까? 상대가 다이아나 그 이하면 이해가 되는데 네. 상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뭔데? 그렇죠. 그래서 안상원도 이상하니까 사관만 늘렸어요. 네, 이상하죠. 그리고 지금 앞마당 저쪽 가스 두 개 돌아가는 거 확인한 순간, 이거는 괴멸충 찌르기구나 확신하고 네. 가스 세 개만 파도 됩니다. 그냥 동력 쥐어짜는데 집중해서 맞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로고 준비하고 추가 가스. 근데 파수기 비중이 높아서 오지마까지는 어떻게 된다고 해도 괴멸충으로 바뀌었을 때 또 파수기가 존재감을 많이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스를 아끼고 있죠, 이종현 선수. 지금 가스 모인 만큼 괴멸충입니다. 네. 일단 저거 빨리 제거해두고, 네, 그런 다음에 괴멸충을 바꾸면 시간 조절까지 되는 거예요. 에코 도전이죠? 오선액이 잡히면 게임이 끝나고요. 네. 오선액을 살린다면 과충전으로 한번 수비할 수 있습니다. 그거 봐야 돼요. 자, 이제 판석이 아껴야 돼요!
들었어요. 들어가는데요. 자 이제 파스 에너지 걸렸거든요. 네. 이거 모선액 에너지 얼마나 있죠? 두 번 남았는데 안상호 선수 조합의 신경 여기서 파수기 더 찍으면 담즙 침착하게 오는 이동현 선수 막기 힘들고요. 네. 그리고 이동현 선수 약간 뒤로 경력을 뺐다가 저 바퀴 내기도 괴물처럼 바꿔줘버리고 황무는 모두 저글링에 투자하고 그렇죠. 완전 조합을 괴물총과 저울린 조합을 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담즙을 더 많이 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유닛과 건물들 동시에 올릴 수 있어요. 이거 지금 파수기 생산하는 건 불멸자와 역장으로 끊어먹으면서 막겠다는 건데 이동경 선수의 조합이 저글링 위주거든요. 네. 지금 파수기보다는 차라리 강전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강전사 불멸자 나와야 돼요. 담즙은 최대한 무빙으로 피해줄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어쨌거나 적어도 쥐어짜기 상태고 게다가 부하장도 공격적인 위치라서 안상원 선수도 막을 수만 있으면 그런 기회는 바로 넘어오는 겁니다. 네. 이동영 3시 지역 쪽에 대군주겠죠. 저게 저글링이면 큰일 나거든요. 지금 센터에 집중을 해야 될 타이밍이라 대군주로 시야 밝히고 다시 한번 천천히 인공제어소에 네. 담즙 쓰면서 깨고 들어가겠다는 생각해도 됩니다. 네, 제국적이면 2차 공격 탄착. 오, 근데 역정이. 네. 역정에 저글링. 사거리가 짧은 유닛들이에요. 하나를 깨고. 계속 앞으로 이어나고 있는데 어느 위치에 네. 그래서 이동현 선수도 근데 저글링을 소비해서는 안 돼요. 저글링을 그냥 뒤에서 어머만 해주고 괴멸충만 이제 저 견제를 해줘야지. 그냥 어택당 찍어버리면 저글링을 다 녹아버립니다. 네. 저글링이 없으면 프로토스가 역장 치면서 불멸자와 관련해서 달라붙을 수 있거든요. 저글링 개체수는 무조건 유지해줘야 됩니다. 네. 프로토스의 유닛들의 사거리는 지금 짧은 상태예요. 그렇다라는 건 괴멸충의 사거리를 이용한 플레이를 해주면 좋다는 뜻으로 바뀝니다. 누가 괴멸충을 만들고 있죠? 이동영 선수가 쥐어짜내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데 대군주가 조금씩 한 타이밍씩 계속해서 막히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광물 남는 거 일벌레 찍을 타이밍에 대군주가 막혀서 다시 한번 바퀴나 저글링 찍는 건데 상황이 안상원 선수에게 점점 유리해지고 네. 있습니다. 오, 근데 이거 추가 화장 없이 바로 한다면 이제 반대로 이동영 선수도 역전? 반대 피하면서 공격 들어가는데요. 이동영 선수 이거 막히는 게 까다로워요. 반대 피하죠? 아니, 네. 잘 피해요. 이게 양동 작전의 순간적인 반응 속도가 느린 거지 센터 집중했을 때 화력 싸움 잘했거든요. 안상원. 그렇죠. 안상원 선수는 멀티태스킹에서만 그게 약점이죠. 확실히 이게 정면만 볼 때 누구보다도 컨트롤 잘해줍니다. 정면 뚫고 나갑니다. 이거 프로토스도 확장 없어요. 역정 진짜 좋아요. 우측으로 있는 면적 끌어내기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역장 몇 방 남았죠? 파수기 에너지 이 괴멸초가 바뀌어서 조금만 더 있으면 어떻게든 견딜 수가 있는데 문제 후보전 자체가 이동현 선수에게는 달갑지 않다는 뜻입니다. 네, 추가 면역 계속 나옵니다. 안정은 역장은 두 번 정도 나오는데 괴멸충이 하나 잘 피해요. 잠정 피하면서 지금 집중해 들어가고 있죠. 이거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건 추가 소환하면 게임 끝난다. 아, 그렇죠. 아니면 조금 더 던지나면 이제 역장 하나만으로 본진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네, 여기 막아버리면 두 군데를 취하는 거죠. 아, 뒤로 돌아오는 병력이 있습니다. 이 병력을 자, 여기서 좀 버텨내야 되는데 3개! 요, 3개! 우와! 뒤를 잘 펴면서 버텨내는 안창훈 선수가 이동경 병력이 야, 지지! 지지.